코비드 재앙 중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비대면으로 RCA를 개최하게 됨을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세계 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되신 유광수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메시지를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삶을 편집하고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을 디자인하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은 날로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이 세상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된 렘넌트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릴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헌신하며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